오늘 10월 18일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이죠. 먼저 2절과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야곱의 족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으로 흘렀고요.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렀어요.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흐른다? 요셉으로 흐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언약은 어디까지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흐르고 그 언약은 성취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세월 흘러요.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완벽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이어져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라헬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 야곱은요, 사실은 리브가로부터, 자기 어머니 그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편애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고생하고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요셉을 편애해요.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편애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또 그냥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린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이 또 실수해도 그 실수한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또 이루시더라.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서 오늘도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일어나시기 바래요.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요. 그 요셉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일단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점들을 아버지에게 늘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등장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평안하고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 집안의 문제가.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제가 요셉이 17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오래되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형들을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17살,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부터 이런 고자질을 계속한 거예요. 어린 시절 때부터. 이게 습관처럼 된 것이죠. 자, 야곱도 자기의 문제가 뭔 줄 알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요셉도 자기의 문제가 뭔 줄 알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인 형들도 이 가정의 문제가 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 서로서로 미워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편안함을 방해하고 있다면, 또한 누군가가 나의 편안함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그냥 놔두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한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서로 간의 이 불편한 감정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요. 긴 세월 이런 어려움 관계를 갖지 않고 빨리 해결함으로 오랜 세월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5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일체적인 이 꿈의 해석은 뭡니까? 11명의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두 번째 꿈은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나한테 절할 것이다. 이 꿈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이 꿈을 듣더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일차적인 꿈의 내용은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것은 절한다가 아니라 요셉이 높아지고 형들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이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가 너한테 절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라는 거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은 헤아릴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나의 생각의 진이 있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만 잘못된 오류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의 진을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발동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의로 해석하고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내 환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기분 나빠요. 물론 아버지 야곱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러냐? 야곱도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언제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요셉의 꿈도 보통 꿈은 아니겠구나. 어렴풋이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보다 라고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곱의 과거의 체험이 지금 요셉에게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 체험이 지금 야곱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체험이 중요하다. 과거의 체험이 현재 내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